안녕하세요, 리치기치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가든 파티, 가든 파일, 이렇게 가든 라인 시리즈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가든 파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가든 파티는 좀 예쁜 컬러라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컬러라서 일단 가든 파티 캔버스 30 사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짠! 루즈 피망 컬러입니다. 그래서 루즈 피망 컬러는 사실 레드 컬러 중에서 되게 예쁜 컬러예요. 예, 되게 쨍한 레드. 예쁜 저희가 트윌리도 해봤거든요. 어때요? 트윌리까지 하니까 더 이쁘죠. 예, 그래서 트윌리를 하면 화사해지니까 화사하게 한번 연출을 해보십시오. 일단 가든 파티 사이즈부터 갑니다. 가로 30, 높이 21, 그리고 폭은 12cm입니다. 2022년 2월 기준 현재 구매가 272만원입니다. 일단 캔버스 소재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가죽 부분, 이 스트랩 부분은 네곤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곤다는 광택이 없으면서 까슬까슬하면서 가벼우면서 스크래치에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가든 파티에 잘 어울리는 그런 가죽이에요. 네.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쁘네요. 너무 사랑스럽다. 일단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똑같은 가든 파티고 아시죠? 예, 앞뒤가 없는 똑같은 가든 파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가죽으로 잘 덧대어져 있고요. 많이 넣고 싶으면 확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늘 얘기하죠. 여기 바닥에 가죽으로 한 번 더 덧대어주는 그렇게 만들어진 아닙니다. 가든 파티가 이렇게 콤비네이션 컬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같은 컬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루즈 피망, 루즈 피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제품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같은 컬러도 되게 좋아해요. 콤비네이션도 좋지만 뭐 올 블랙, 올 이렇게 레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인은, 장인의 각인은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가든 파티는 어디에서 확인하시냐면 안쪽에 여기 열어보시면 여기 부분에 장인의 각인이 있습니다. 뭐 제가 각인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도용의 우려가 있으니까. 네, 가볍고 실용적이고 예쁜 아이인데 에르메스 백은 워낙 귀해요. 많이 만들지 않아요.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이런 컬러들 실물을 많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같은 제품이라도 여러 컬러들 안 보여드린 컬러 있으면 최대한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루즈피망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등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30 정말 앙증맛 루즈. 사실 이런 캐주얼한 옷에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가든 파티는 좀 살짝 이 쉐입이 우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캐주얼한 의상보다는 약간 클래식한 의상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오디리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아담한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 특히나 더 좋아요. 저는 뭐 36도 좋아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30을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면 미니백을 선호하시는 게 아직도 트렌드예요. 아직 빅백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거,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이왕이면 더 작은 사이즈. 제 생각에는 가든 파티가 한 사이즈 더 작게 나오면 인기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귀여워서. 근데 스트랩은 없지만 토트백으로서 가볍고 입문하기에도 좋은 가격인 이런 가든 파티는 앞으로도 계속 좀 사랑받을 것 같아요. 잘 보이셨나요? 잘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실 오늘 자연광입니다. 네, 자연광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컬러를 보여드리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셨어요? 잘 보이셨나요? 잘 보이셨죠? 네. 오늘 이렇게 가든 파티 30 사이즈 만나봤습니다. 캔버스의 루즈피망 컬러였고요. 가볍고 데일리로 들기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포인트가 되는 컬러.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시선이 확 끌어지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컬러가 밝지 않으니까 때도 좀 덜 타겠죠? 그래서 에르메스의 이런 이쁜 루즈 피망 컬러의 가든 파티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더
핫한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 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